정부의 경제정책과 엇박자로 가는 한국은행의 금리 행보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금융연구원까지 공개적으로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권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통화위원회를 하루 앞둔 오늘 금융연구원은 2013 수정경제 전망을 밝히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돌직구를 던졌습니다. 통화당국이 두 번에 걸쳐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면 이에 맞춰서 기준금리도 하향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경제 성장률은 금리 결정의 중요한 변수인데 성장률을 3.2%에서 2.6%로 낮춰 잡았으면 금리도 수정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금융연구원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17조 원의 추경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2.6%의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비단 금융연구원뿐 아니라 한국은행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나 일본 중앙은행이 시장에 대한 기대를 심어줘서 경기 부양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어 아쉬운 점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정책, 통화정책 간의 불협화음으로 자주 갈등을 겪었던 금융당국도 이번에는 쓸데없는 고집을 접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시장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달 4대3, 가까스로 금리 동결 결정을 내렸던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주문이 쏟아지는 가운데 내일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입니다.